부천체육관 특설링에서 펼쳐지는 WBF 인터내셔널 스트로크급 타이틀 매치 1차 방어전 박지현과 중국의 우유페이 선수의 대결이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박지현 선수 하면 우리나라 최고 여성 복서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경량급의 어떤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2006년도 5월 달에 이제 첫 세계 챔피언이 돼서 현재 지금 2019년이잖아요. 네. 그동안 선수 생활을 계속 해오는 것만도 대단한데 계속적인 타이틀 매치를 승리로 또 이끌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박지현에 도전하는 중국의 우유페이 선수 2000년생의 18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우유페이 선수의 그 전력이 베일에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네. 우유페이 선수 아마도 오늘 이 중계방송을 통해서 뭐 확실하게 좀 알려질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다고 보여져요. 네. 나이도 아직 어리고 네. 굉장히 그 다부진 그런 면을 어제 개최량에서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2000년생의 18살에 중국의 우유페이 박지현에게 도전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국기를 그 온몸에 휘 감고 입장을 했는데요. 예. 이 조금은 수줍은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되게 긴장한 것 같은 그 외관상으로 볼 때는 네.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마도 공이 울리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우유페이 선수가 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박지현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링이 바로 내 집과 같다 이렇게도 밝힌 바가 있는 박지현입니다. 정말 그 당당합니다. 네, 매서운 눈빛 박지현. 2015년 때 저희가 또 SBS 스포츠를 통해서 중계방송 해드리고 또 인터뷰도 해봤습니다만 인터뷰 때는 참 말솜씨가 뛰어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논리정연한 그런 또 말솜씨를 가지고 있어요. 네. WBF 인터내셔널 스트로크급 타이틀 매치 1차 방어전 대한민국 박지현과 중국의 우유페이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자, 우유페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대한민국의 박지현 그리고 중국의 우유페이의 대결. 박지현으로서는 1차 방어전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이제 대구에서 농눈수 프라이통을 5회 KO시키고 WBF 인터내셔널 타이틀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애국가 선채준 대본부장이 직접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국민 주먹 박지현 선수 그리고 도전하는 중국의 우유페이. 스트로크급 세계 챔피언 1차 방어전 대한민국 박지현 선수 대 중국의 우유페이 선수의 경기를 WF와 타단법인 한국권투협회 감독하에 거행됨을 선언합니다. 2019년 4월 13일 그 본대 후원회장인 주식회사 델탑 김동중 대표이사가 그 선언문을 낭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WBF 인터내셔널 스트로크급 타이틀 매치 1차 방어전 대한민국 박지현과 중국의 우유페이의 대결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부천체육관 특설링입니다. 자, 도전자 중국의 18살 우유페이. 자, 지금 링 아나운서는 그 전 WBA 주니어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을 했던 김완진 챔피언이에요. 네. 의미 있는 소개가 이어집니다. 중국의 우유페이. 2000년생의 18세. 아블 BF 스트로크 세계 챔피언 박지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핵주먹 박지현 선수입니다. 자, 대한민국 그 여성 경량급의 최고 선수의 경기를 지금 이제 보시게 되고요. 네. 뭐 링 아나운서의 소개는 굉장히 간결했지만 그 지금
파란 양복을 입은 그 현역 시절에 작은 타잔이라고 불리던 김한진 챔피언이거든요. 네. 전 세계 챔피언이 링 아나운서를 하는 모습은 저도 처음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도전자 중국의 유 우유페이. 자, 90겐 요코라는 일본의 그 굉장한 그 전설적인 복서가 타이틀을 13차례를 방어를 했고 네. 그 90겐에게 타이틀을 뺏어간 페드로 플로레스를 이 김한진 챔피언이 1981년도에 13회 KO시키고 타이틀을 땄었어요. 네. 벌써 40년이 가까워오는 오는 얘긴데요. 김한진 그 챔피언도 외모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싱하면 올드팬들도 분명히 이 경기 기대하고 볼 수 있는 대결입니다. WBF 인터내셔널 스트로크급 타이틀 매치 박주현과 우유페이의 대결입니다. 자, 박주현이 1라운드 초반부터 원투를 날려봅니다. 자, 우유페이는 이제 오른손잡이고 네. 이제 조금씩 이제 기량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박주현 선수가 이제 짙은색 트렁크고요. 우유페이는 빨간색 치마형의 트렁크입니다. 박지현 선수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네. 어떤 저런 그 잽을 넣는 부분부터 선제 공격, 디펜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 정석에 가까운 그런 그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전체 10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겠고 한 라운드당 2분씩 주어집니다. 왼손 잽. 자, 우유페이가 바디샷 박지현. 라이트. 아, 박지현 선수도 우유페이의 영상을 보거나 어떤 그 전혀 그 존재를 몰랐을 텐데 네. 지금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탄색전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타일대로 하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결국 경기를 이끌어가는 건 본인입니다. 네. 라이트로 좋아요. 랩트 한면 박지현 서로 맞받쳐 봅니다. 자, 우유페이가 내는 주먹에 비해서 박지현 선수의 어떤 펀치가 훨씬 임팩트가 큽니다. 그렇죠. 원투 썸 오픈. 자, 지금 권중석 주심이 이제 도전자에게 오픈 그성 그 펀치에 주의를 줬습니다. 예. 오픈성 펀치라는 건 어떤 건가요? 아, 이제 그 정권에 의해서 그 가격이 돼야 유효타로 판명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 그 정권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이제 맞는 그 펀치를 오픈 펀치라고 합니다. 네. 그 오픈 펀치는 주심이 지적을 하지 않아도 구심들이 이제 유효타로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사실 베일에 쌓여 있는 우유페이 선수인데 혹시 1라운드만 보시고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1라운드에선 크게 위협적인 모습은 사실 보여주지 못했어요. 박지현 선수가 그 본인 스타일대로 풀어 나가면서 그 공수에서 그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여줬거든요. 네. 2라운드에 이제 어떤 반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1라운드 뚜껑을 열고 보니까 박지현 선수의 뭐 상대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일단 듭니다. 예, 방금도 바디 공격 이후에 바로 왼손으로 들어갔었고요 주먹이. 그렇죠. 하지만 그 박지현 선수의 지금 펀치를 그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인파이팅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지현 선수의 수준이 여성 그 경량급에서 워낙 높기 때문에 웬만한 선수가 박지현 선수의 수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군요. 2005년에 프로에 데뷔해서 선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박지현 챔피언입니다. 2라운드 시작. 자, 잽 좋아요. 예, 잽이 지금 연속으로 한 5번 들어갔어요. 그렇죠. 적중을 하든 안 하든 저렇게 잽을 던져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바디로. 자, 지금 우유페이 선수는 인파이터예요. 네. 맞으면서도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현 선수로서는 경기를 하기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유페이의 안면이 좀 열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좋아요. 아, 굉장히 좋은 카운터 펀치였고요. 예, 게다가 소리 또한 둔탁하게 들어왔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그동안 경기를 했을 때 도망다니는 선수를 잡기는 좀 그 까다로워했어요. 아하. 하지만 밀고 들어오는 선수에게는 인파이팅에서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기록이라면 오늘 손해 안 보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나 우유페이도 만만치 않게 저돌적으로 돌아옵니다. 자, 우유페이도 랩 좋아요. 그리고 바디 공격. 아마추어 출신이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아웃복서가 아닐까라고 짐작을 했는데 네. 전혀 정반대의 인파이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이터 중 쳐가면서 이렇게. 자, 거리를 조절합니다. 아, 아이고 좋아. 아, 이거 나고야. 위까지 자, 다시 자, 돌려서 몸을 더킹을 하면서 피해 보는 박지현. 아, 어퍼컷 좋아요. 그렇지. 바디 공격. 위까지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는 박지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유페이가 더욱 지금 도망가지 않고 맞받아치기 때문에 예. 박지현 선수가 얻어맞는 경우도 많지만 예. 그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틈은 훨씬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유페이 예. 지금 안면 코 쪽에 피가 좀 나고 있는데요. 그래. 1라운드부터 지금 잽부터 좋은 펀치를 많이 허용을 했거든요. 예. 아, 저도 라이트 좋습니다. 네. 그렇지. 스테드 주고 안 와! 레프트 원투 들어가는 박지현. 2라운드 거의 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 물론 우유페이의 과감성은 인정하겠습니다만 너무 펀치를 많이 허용하는 우유페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들어온다는 것이 좀 기분 나쁘긴 해요. 네. 사실 그 박지현 선수의 주먹이 꽤 무게감이 있을 텐데 네.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혹시라도 박지현 선수의 체력이 떨어지거나 한 상태에서 저런 펀치를 허용을 하게 되면 혹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어퍼컷 좋았어요. 네. 자, 지금 어퍼컷을 정석적으로 터뜨리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박지현 선수가 바짝 붙어주니까 네. 그 우유페이 선수는 본인 그 펀치를 제대로 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치가 오픈성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네. 김동중 후원회장 그리고 선채준 대본부장 많은 분들이 박지현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10라운드 중에서 2라운드가 끝났는데 뭐 어찌됐건 좀 화끈한 공격력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두 라운드도 굉장히 그 여성 복싱에서는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그런 라운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라운드 시작. 라운드당 2분 경기. 잽을 날려보는 박지현. 원투. 어퍼컷 시도 박지현. 크게 헛칩니다. 우유페이. 자, 우유페이 선수는 확실히 그 경력이 좀 박지현 선수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어떤 세련된 인파이팅을 지금 펼치지 못하고 네. 그냥 그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안쪽으로 지현아 안쪽으로 한번 붙여봐봐. 스피드가 빠르진 않지만 툭툭 던지는 저런 주먹을 박지현 선수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부분이 이제 한두 개가 터지게 되면 리듬 타고 계속 맞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예. 안면 공격 박지현. 맞받아 칩니다. 라이트 원투 들어가는 박지현. 그때 한번 들어가줘야 되는데 안쪽에 좀 낮게 낮게 두 선수의 나이 차이는 15년 차. 그렇죠. 네. 어느새 박지현 선수가 지금 노장 복서가 됐습니다. 네. 오 박지현 들어갑니다. 지금 시청. 자, 저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펀치는 느려 보이지만 네. 저런 템포의 펀치를 허용하게 되면 계속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유효타를 허용한 박지현. 자, 지금 경기 초반이어서 괜찮은데 후반엔 저런 펀치 맞으면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빼 뒷단 한 빼고 뒷단 한 빼고 저는 손 한번 쭉 펴봐. 3라운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왼손 잽 박지현. 자, 우유페이가 조돌적으로 밀어붙였던 3라운드 막판. 아, 우유페이가 뭔가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선함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남성 복서들 같은 그런 그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 빠른 스피드 또 어떤 발놀림 그런 것이 있진 않아요. 네. 하지만 그 둔탁하게 던지는 그런 주먹들에 힘이 실려 있거든요. 그렇죠. 의외로 저런 펀치가 적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한 펀치가 3라운드 때 박지현 안면을 향했던 우유페이였는데요. 그렇죠. 라운드 말미에 이제 한 방 이거예요. 네. 자, 지금 펀치를 치다 맞았기 때문에 카운터인데 그 박지현 선수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런 사인은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방 허용하고 한 번 슬쩍 웃어주는 것도 기싸움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또 어찌 보면 또 그 웃음이 웃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맞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1, 2라운드는 박지현이 주도했지만 3라운드에서 우유페이 어떤 뭐 아니면 도 같은 펀치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제 4라운드 시작. 박지원 선수가 뭐 일단 도전자가 기량은 박지원 선수보다 한 수 아래인 건 맞아요. 네. 하지만 마음을 절대 놓을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렇죠. 오, 박지원이 무리하게 KO 시키려고 접근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라이트 후 그리고 바디샷 박지원. 자, 지금 박지원 선수 좋아요. 자, 투원으로 들어갔고 안면이 네. 흔들렸거든요. 네. 그래도 충격을 전혀 받지 않는 모습을 우유페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렉투 들어갔죠. 아, 좋아요. 다시 원투 안면 공격. 어, 좋아요.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네 번, 다섯 번까지 얼굴에 연타가 터졌는데요. 네. 다시 렉투. 자, 역시 인파이팅에서는 박지원 선수가 강해요. 네. 그렇지. 오른손 들어갑니다. 안면에 피를 흘리고 있는 우유페이. 자, 지금 코피 때문에 권중석 주심이 일단 경기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네. 링닥터에게 이제 보여주게 될 거고요. 그렇죠. 1라운드부터 코피가 계속 터졌거든요. 네. 자, 우유페이가 피가 좀 많이 나면서요. 자, 지금 링닥터는 괜찮다는 그런 사인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어휴. 오른쪽에서 피가 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뼈가 안에서 골절이 됐다거나 네. 뭐 그런 상태라면 그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코 피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우유페이. 그냥 일반인이 볼 때는 그냥 코피 나면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예. 복수들에게는 또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네. 그 어떤 그 뼈의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원투. 아, 랩트 좋아요. 랩트. 랩트 스트레스가 적중합니다. 자, 오늘 재밌는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랩트 박지현. 반디샷 그리고 원투 콤비네이션 박지현 밀어붙입니다. 박지현 상대대 피해를 흘립니다. 아, 박지현 선수 공격 정말 좋습니다. 예, 더피가 나는 우유페이. 양쪽 코에서 다 나는 우유페이. 자, 그 코에서 계속 출혈이 나는 부분이 좀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해요. 예. 어, 좋아요. 안면 반디샷 누나 맞받아치는 우유페이. 바디 공격 그리고 안면 공격까지. 자, 이렇게 4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원래 한쪽 코 피었는데 양쪽 쌍코피가 나고 있는 우유페이예요. 그렇죠. 어, 지금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은 출혈이 있긴 하고요. 네. 지금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양 선수의 격차는 더 벌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우유페이가 과감한 것은 좋은데 좀 안명을 많이 허용했어요. 그렇죠. 수비를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네. 박지원 선수 주먹이 예사 주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 주먹을 안면으로 다 받아내고 있거든요. 네. 충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도 뭐 유효타가 3개 이상 나왔던 그런 장면이었고. 그렇죠. 어휴, 네. 자, 저는 레프트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챔피언의 어떤 그 품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라이트 단발로 굳히지 않고 바로 레프트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도전자들이 고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를 한번 노려보는 박지현. 기싸움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5라운드 시작. 왼손 잽 박지현. 잽 두 번 연속, 세 번 연속. 지금 우유페이의 어떤 주먹의 스피드가 좀 무뎌진 건가요? 그렇죠. 네. 그 많이 떨어졌어요. 뚝딱해졌고 네. 일단 박지현 선수가 잽부터 경기를 풀어나가는 저런 기본적인 모습이 우유페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유페이는 머리가 점점 더 헝클어집니다. 바디샷. 자, 위 아래 계속 그 히트를 시키고 있는데요. 네. 큰 주먹을 허치는 우유페이. 바디 공격. 둔탁한 소리. 보디에 이은 레프트 안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위 아래 위 아래 다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저런 다양한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여자 선수들은 많지 않아요. 네. 왼손 잽 원투. 아, 좋습니다. 어퍼컷. 경기가 계속 가.
가능할지 모를 정도로 일방적인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 굉장히 또 임팩트 있는 공격인데요. 아, 좋아요. 잽잽잽 연속 보디 얼굴에 피가 흥건 우유페이 상대를 지금 가지고 논다고 표현할 만큼 네.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트 바디 공격 그리고 렉 어퍼컷까지 들어갑니다. 렉 아, 우유페이 선수의 정신력도 참 좋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많은 펀치를 허용하면서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좀 머리만 좀 흐트러지고 있어요. 그렇죠. 바디 공격으로 몰아붙인 박지현. 자, 네트 좋았고요. 네. 아, 지금 5라운드는 시간이 2분이 참 빨리 갔군요. 그렇죠. 지금 뭐 도전자의 상태가 걱정될 정도로 일방적인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라운드에서 눈에 띈 것은 우유페이의 어떤 펀치의 속도가 확연히 줄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라운드가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박지현 선수의 공격은 더 공세를 더하게 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번 5라운드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복부 공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위아래 위아래를 번갈아 그런 공략하는 다양함. 그 박지현 선수의 기량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좋아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박지현 선수가 그 박혜수 선수와 그 스파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박혜수 선수도 WBF 인터내셔널 지금 챔피언인데 내일 일본 교토에서 원정 시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공동 타이틀 매치로 내일 벌어지거든요. 그 시합을 앞두고 두 선수가 하루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파링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이제 6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선제 공격을 날려보는 우유페이. 서브 잽으로 응수. 눈빛 하나 이렇게 변하지 않는 우유페이의 정신력은 정말 그 높이 평가해 줄 만합니다. 네. 라이트 박지현. 안면 적중 박지현 바디로 서로 맞받아칩니다. 아, 연타 좋고요. 네. 자, 안면으로 몰아붙이는 박지현입니다. 자, 박지현 선수가 지금 그 찬스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상대를 골라서 가격하고 있어요. 바디샷. 아, 랩 좋아요. 네. 아래위 아래위가 정말 그 좋습니다. 예, 방금도 바디 쪽 갔다가 왼손으로 안면이었거든요. 그렇죠. 어퍼컷 박지현. 자, 안면에 또 두 발 좋았고요. 예. 던지는 거의 모든 펀치가 적중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브레이크 스톱 스톱. 자, 브릭 백스텝 박스. 맨손 잽. 이 잽도 지금 날카로웠어요. 잽이 굉장히 좋아요. 네. 박지현 선수의 지금 모든 공격이 저 잽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투 안면으로 갑니다. 유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우유페이. 라이트. 아, 좋아요. 네. 바디 공격. 위 아래로 날리고 있는 펀치 박지현. 우유페이 선수가 힘은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 이제 6라운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라운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사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잽으로 맞으면 이게 쌓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근데 박지현 선수 경우에는 가랑비에 옷이 젖은 게 아니고 네. 1라운드부터 계속 소나기였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그걸 몸으로 지금 우유페이가 다 받아 견디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 정신력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싶지만 네. 굉장히 건강상의 어떤 그 우려도 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지현 선수는 오늘 본인의 기량을 10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각종 콤비네이션, 연타, 잽부터 들어가는 모든 그 공격을 그 상대의 수준을 봐가면서 지금 골라 때리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잽이 가랑비라면 뭐 원투 콤비네이션은 천둥번개 동반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거든요. 이제 6라운드가 끝이 났고 7라운드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경기 됐으면 좀 상대를 한번 다운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7, 8, 9, 10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왼손 잽으로 들어오는 우유페이. 아, 좋아요. 바디와 안면. 자, 좋습니다. 예, 아래 위 공격 박지현. 우유페이는 지금 계속 기합을 넣으면서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기합이 좀 약간 날카로워야 되는데 조금 불뚝한 느낌 들거든요. 갈수록 좀 호흡이 짧아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못 들여. 네. 박지현의 매서운 눈빛. 박지현 선수가 노련하다는 것이 지금 많은 찬스가 있지만 결코 무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아, 좋아요. 또 아래 위 공격, 바디샷 그리고 안면 공격이 이어집니다. 붙어 있습니다만 두 선수가 잔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어퍼컷으로 숏펀치를 날립니다. 떨어지면서 주먹을 날리고 빠지는 박지현. 바디 보디 공격 좋고요. 예. 자, 정확히 옆구리 복부 쪽으로 지금 레프트 훅을 꽂아 넣고 있거든요. 예. 보디 공격 왼쪽 들어가고 바로 또 안면 왼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렇죠. 한 펀치로 끝나질 않습니다. 네. 자, 때리다 지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공격을 많이 퍼붓고 있어요. 네. 7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7라운드가 끝났습니다. 7라운드에서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왼손으로 바디 갔다가 왼손 안면 또 정타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상대는 오른쪽 코에서 피가 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유페이가 정신력은 굉장히 좋은데 오늘 어쨌든 우유페이 선수로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금 공격이 있죠. 그렇죠. 위아래 콤비네이션. 네. 정말 오늘 그 정석적인 공격의 모든 것을 박지현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필름을 놓고 어떤 그 공격에 대한 강의를 해도 좋을 만큼 네. 깨끗한 펀치들이 좋은 자세에서 터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중국 코너에서도 굉장히 냉정합니다. 네. 이 정도 기량 차가 벌어진다면 코너에서 어떤 경기 포기를 고려해 볼 법도 할 거예요. 네.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선수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유페이처럼 이런 선수들이 나중에 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안면 공격이 들어가는 박지현. 바디와 안면까지. 자, 지금도 오른손 바디에 이어서 왼손 안면인데요. 네. 지금도 안면입니다. 그렇죠. 스트레이트. 자, 펀치 적중률은 정말 지금 높습니다. 네. 아, 좋아요. 왼손 잽 박지현. 바디로 바디 연타. 아, 박지현도 안면을 한번 허용하는데요. 어퍼컷. 자, 때리는 펀치의 강도가 다릅니다. 네. 그래도 박지현 선수 끝까지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네. 왼손 스트라이트. 아, 좋아요. 네. 안면 공격. 아니, 그리고 안면까지. 왼손 복부로 들어가는 훅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송곳처럼 지금 복부에 그 레프트 훅이 꽂히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여지없이 또 다음 타격이 나갑니다. 네. 라이트 아, 좋아요. 복부 두 번. 아, 좋아요. 복부 두면 안번 안면 한 번까지. 자, 이거 도전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그 어떤 주요 부위만 골라서 가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상대편입니다. 좀 안쓰러울 정도로. 아, 지금도 많이 안쓰러워요. 예. 복부 두 번 그리고 바로 레프트 안면까지. 간다 간다. 한 번 더 주상. 아, 좋아요. 이거 상대 입장에서는 이거 어디를 막을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정도 되면 그 주심도 아마 경기 중단에 대한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그 도전자고 외국 선수지만 상당히 부상이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 박지원 선수 오늘 정말 공격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이 부분인데요. 그렇죠. 저런 장면이 오늘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네. 자, 복부 또 안면. 정말 그 정석대로 그 상대를 교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네. 여성 복서가 그 상대를 타격하는 장면이 저렇게 임팩트 있게 그 벌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특히 뭐 강한 주먹도 주먹입니다만 이게 연속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코 한두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박지현은 오른쪽 눈 아래가 조금은 빨갛게 올라와 있고 우유페이는 계속 양쪽 코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라우드 시작. 공격의 정석 박지현. 자, 박지현 선수가 이제 욕심을 좀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랩도 좋아요. 그렇죠. 몰아붙여 봅니다. 자, 이제 우유페이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바디 두 번. 그리고 자, 조금만 더 공격을 한다면 네포리 스톱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흔들리는 우유페이. 이제는 약간 눈빛이 조금 흔들립니다. 살짝 휘청 우유페이. 자, 그러면서도 지금 우유페이는 반격이 나오고 있어요. 예. 원투 다시 안면 두 번 바디 두 번. 랩트 훅 라이트로. 박지현 선수가 던지는 거의 모든 주먹이 클린히트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리 조절. 자, 지금은 또 라이트 먼저. 네. 상대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박지현 선수 공격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퍼컷 시도. 네, 좋아요. 자, 저런 주먹을 막고 조금 견디고 있네요. 네. 아, 바디 좋죠. 네. 바디 두 번. 네. 아, 네, 좋아요. 네. 박지현 기회를 노립니다. 2라운드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레프트 상대는 피. 오, 정타. 안면 정타 박지현. 원투. 자, 정말 많은 펀치를 우유페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아, 우유페이 좀 안쓰러울 정도로 많이 허용합니다. 그러네요. 네. 아, 이거 정말 중지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박지현 선수 정말 오늘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네. 우유페이 선수는 오늘 뚜껑을 열어보고 이제 실체가 나왔는데. 네. 확실히 그 어린 나이 그리고 아직은 조금 설 익은 듯한 그런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 투지와 정신력은 정말 A급입니다. 네. 타이틀에 도전해도 좋을 만한 그런 그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어떤 기량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은 아직 프로에서 좀 덜 익은 것이 아닌가. 너무 일찍 박지현 선수를 만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8살의 우유페이 철근도 씹어먹을 수 있는 10대 나이인데 박지현의 펀치는 그냥 씹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좋은 경험으로 나중에 승화된다면. 네. 더 바랄 게 없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오늘 그 이 경기를 통해서 우유페이도 많은 것을 얻는 한 판이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또 바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10라운드 시작. 자, 우유페이도 물론 펀치를 많이 허용했지만 역시 강단이 있는 10대 선수 박지현 챔피언. 마지막 10라운드 바디와 안면 공격. 박지현 선수는 끝까지 지금 KO 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공격하는데요. 아, 랩트 좋아요. 랩트 바디와 랩트 안면 훅이 연속 들어서 박지현 위아래 공격. 좋아요. 어퍼컷. 자, 어퍼 훅 보디 공격까지. 예.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드로 막아내고 있는 박지현 왼손 잽. 자, 지금 우유페이 코에서는 다시 또 피가 흐르고 있고요. 예, 너무 안쓰러운데요 사실.
라이트. 공간을 만들어 공간을. 자, 바디. 잽. 잽이 연속 들어갑니다. 자, 우유페이도 이제 더 이상 전진할 동력을 잃었어요. 네. 박지현 선수가 공격하면 막는데 급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휴, 휘청거립니다. 고개가 크게 뒤로 터쳐집니다. 원투 공격. 자, 우유페이의 안면을 보고 있으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네. 밀어붙이는 박지현. 아퍼컷. 우유페이는 클린치밖에 현재는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힘을 내고 있는 양 선수. 원투펀치 박지현. 박지현 선수는 10라운드에도 지금 움직임이 초반 라운드 같아요. 네. 반면에 우유페이는 한 4라운드부터 좀 펀치의 속도가 줄어들었는데요. 확연히 지금 눈에 띄게 떨어졌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10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아, 박지현 선수가 우유페이에게 격려를 해주는군요. 그렇죠. 10라운드까지 버텨온 상대가 굉장히 대견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박지현 선수 오늘 그 그레이드가 다름을 여실히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그 여성 복수의 그 최고 복서로서의 어떤 자존심, 기량 이런 부분들을 한껏 정말 발산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오늘 박지현 선수의 어떤 그 매력은 랩트 바디 훅과 이어지는 안면 랩트 훅이요. 그렇죠. 콤비네이션. 아, 야, 이 연속 동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위아래를 그 계속적으로 이제 상대에게 연타를 뻗는 부분이었는데 네. 많은 그 남성 여성 복서들을 막론하고 네. 정말 그 좋은 교본 같은 경기로 오늘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중국의 우유페이는 좀 안면에 피가 좀 많이 나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그 야구 중계할 때 왜 이제 홈런성 타구가 나올 때 홈런이라고 네. 미리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오늘 경기도 이제 판정이 나오기 전에 먼저 판정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박지현 선수가 뭐 이겼다 졌다를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유페이는 오늘 이런 경험이요. 뭐 조금만 더 쌓인다면 이 선수도 크게 될 선수 같은데요. 아, 오늘 그 투지랑 정신력, 그 눈빛에서 네. 굉장한 어떤 집념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네. 기량으로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오늘의 이 경기가 또 보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지현 선수가 아주 여유롭게 결정에 임합니다. 도시 노승철 100 박지현 100 주 91. 자, 조성철 부심은 이제 100대 91. 네. 이경환 박지현 100. 박지현 100. 우유페이 90. 90. 90. 박영봉 박지현 100. 박지현 100. 우유페이 90. 90. 박지현 선수 박지현이 심판 전원일치 3대 0으로 전원일치 3대 0 판정승 박지현. 그렇죠. 사실은 KO가 되지 않은 것이 아쉬울 정도의 박지현의 공기 영역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단 한 라운드도 뺏기지 않았고요. 네. 지금 채점을 발표하는 분이 이제 그 전문 링 아나운서가 아니고 네. 전 그 WBA 챔피언 김한진 씨다 보니까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상대 선수의 이름을 읽을 때 좀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읽기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박지현 선수의 강한 펀치가 있다 보니까 좋은 의미의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는 관중이 될 수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그만큼 매력적인 펀치의 박지현이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좋은 경기 박지현 선수가 그 복싱 팬들께 선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공격의 교본을 보여준 오늘 박지현이었죠. 그렇죠. 방어전에 성공하는 1차 방어전 성공하는 박지현입니다. 인천 대풍체육관의 박지현. 이제 27전 24승째를 올리게 되는 박지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자 복서가 27전 대단히 많은 그 전적이고요. 네. 그 27전의 대부분이 또 타이틀 매치였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선수 생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여성 복서들의 경우는 굉장히 나이 든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40대 후반까지도 선수 생활들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또 50대 초반에 세계 챔피언도 있는 현실이고 네. 박지원 선수도 오래도록 저 챔피언으로 또 여성 복서로 이렇게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또 박지원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꿈을 키우는 우리 꿈나무들이 또 꽤 있을 텐데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자, 오늘 WBF 인터내셔널 스트로크급 타이틀 매치 1차 방어전에 박지원 선수가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이 경기 중계 방송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도움 말씀엔 황현철 해설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캐스터 이재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천 체육관 특설링이었습니다. Doesn't need his name up in lights. He just wants to be heard. Whether it's the beat or the mic, he feels so unlike everybody else. Alone, in spite of the fact that some people still think that they know him, but fuck him. He knows the code. It's not about the salary. It's all about reality and making some.